참, 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. 글을 모르니까. 언어 문제.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. 말을 할 줄을 모르니까. 근데 여기 말을 못하니까. 내가 영어를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. 힘든 거는 말을 언어 관계로 인해서. 충분한 그 뭔가 언어가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. 그 언어 소통 너무 안 되고. 그런 부분들이. 어포임으로 해가지고 제가 예, 한번 이제 간 일이 있었죠. 그래 어포임을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받아서 별 불편한 점 없겠지 하고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갔다가 결국은 대화가 안 통해서 되돌아서 집을 택시를 다시 불러서 타고 온 적이 있었어요. 또 지금 오늘도 가지고 왔어요 편지를. 편지 온 거를 모르잖아요 영어로 오기 때문에.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돌아다니죠. 영어를 못해서 영어 하시는 분 좀 불러달라 하려면 앉혀놓고 한 30분이고 또 병원에 가서도 영어 못해서 불러달라면 1시간, 2시간 기다리다가 끝내는 지쳐갖고 집으로 오고. 참 그 영어를 모르기 때문에 힘들어요.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안 하고 알도 숙고를 몇 번 몇 달 댕겨봤는데 귀도 잘 안 들리지 또 눈도 잘 안 보이지. 대학을 나와도 영어를 그래 쉽게 하지 못하는데 사실 그 한국에서 많이 온 노인들은 옛날에는 공부도 많이 안 한 분들이 태반인데 그분들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더 많으리라고 생각해요. 근데 여기 말을 못하니까 힘들었죠. 오늘까지 힘든 게 언어 장벽이야. 결국은 더군다나 편지가 다 이 영어로만 오잖아요. 그러니까 남한테 의료를 안 하면 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말도 못하지 그 애료라는 게. 가수 보건 리더 모임이 있어요. 그 리더 모임에 단체에 가입해가지고 그 설문조사도 많이 하고요. DPSS라는데 방문을 여러 번 했어요. 우리가 이 문제 언어 권리 캠페인을 많이 했어요. 한국어로 편지 보내달라 여러 차례 우리 찾아가고 LA 카운티 슈퍼바이저한테도 찾아가서 여러 번 우리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갔다. 그래서 우리가 다 발벗고 나서서 이 운동에 동참하고 언어 권리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. 친구 소개를 받고 가주 보건 리더로 오게 되었습니다. 우리 어른들한테 도움을 주는 기관인 것을 깊이 알았습니다. 그래서 캠페인에도 참여했고요. 또 LAC 슈퍼바이서 사무실도 방문했고요. 또 사회공공복지부에도 찾아갔고요. 하루빨리 모국어로 된 편지를 받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.